그래서 그 살려주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아까처럼 그 혈관을 바꿔주는 방법도 있지만 인조혈관을 이렇게 심어주는 방법도 있어요. 이거는 지금 인조혈관입니다. 물론 이제 여러 가지 그 심장병의 종류를 이제 배우게 되는데 그 종류에 따라서 이런 수술할 때도 있고 아트리얼 스위치 하는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이제 배우는데 지금 이제 이렇게 이런 거를 라스텔리 오퍼레이션이라고 그러는데 라스텔리라는 사람이 익스트라 카디악 컨두이트를 대해서 풀모너리 아터리를 만들어준 겁니다. 요점은 에올타는 중요하다. 그래서 에올타는 있는 것 그대로 써야지 이렇게 새로 만들어주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심장 속을 들여다보면은 원래 여기에 바로 그 에올타가 있었어요. 여기에 에올타가 있었던 얘기는 VST가 있었던 얘기죠. 여기가 right ventricle side에 구멍이 있고 에올타로 통하더라. 그 얘기는 아까 테트로로지 펠로에서도 그렇게 얘기했고 그게 이제 심실 중객결손의 공통적인 소견입니다. left side에서 에올타로 가는데 right side에서 에올타도 간다. 그런데 pulmonary artery가 가는 것 때문에 그거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에올타 중심으로 인트라카디악 배프를 대해서 수술을 해서 길을 만들어서 LV에서 에올타로 넉넉하게 가도록 배려를 먼저 해주고 급행열차 보내고 그 다음에 바깥에서 이제 좀 그 블러드 프레셔가 로우 블러드 플로우가 가능하니까 천천히 흐를 수 있는 이 빙 돌아가는 길을 만들어서 펄모나리 아트리를 만들어서 좌우 펄모나리 아트리를 해주는 그런 수술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클 때까지 살 수 있습니다. 어우, 큰 심장이죠?